유도환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어가는 정책입니다. 문재인의 정책은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 누구나 원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부가가치이익이 없이 소득을 증대하면, 즉 월급을 올려주면 그것은 곧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인건비를 상승하면 제조단가 상승되고, 제조단가 상승되면 결국 그 피해는 바로 서민들한테 돌아온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일자리 없애는 정책이 바로 문재인의 경제정책인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북한에 퍼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북한에 퍼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어려우신 노인들을, 그리고 독거 가장 소녀를 도와줘야 됩니다. 북한에 퍼줄 돈 있으면 우리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을 도와줘야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코도 속자인데 왜 문재인이는 북한의 코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북한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깨어나서 가짜와 거짓과 선동방송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편파방송, 시청을 거부하고 시청료 납부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원한 국가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이제 모두 깨어납시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명령을 들려주신 우리 유두환 사무총장님에게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 동지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유도환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전원 예비역 장기들로 구성된 전군 국동지의 유도환입니다. 제가 폭염이 한참 중일 때 충청도 부여에 있는 어느 마을을 들렸습니다. 시장에서 40대, 50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폭염은 전부 문재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문재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과학적 수치는 대지를 못하더라도 현실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오염농도가 400ppm을 넘으면 폭염, 폭설 이미 예측된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도 과학적 수치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거의 본질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이미 넘었음에도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탈원전을 실시하고 북한에서 밀수 석탄을 들여다가 석탄을 발전소 화력을 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원전보다 55배나 높은
LNG 가스 발전을 37%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8차 전력 수급의 핵심 아닙니까? 산림을 훼손하고 카드뮴, 니켈, 납중독을 시키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필요하지만 이미 그 효율성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지금 태양광을 마치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태양광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CO2, 카본 디옥사이드의 함유율은 원전보다 5배가 높습니다. 킬로와트당 원전은 10g이 나오는데 태양광에서 55g이 나옵니다. LNG에서는 550g이 나옵니다. 석탄에서는 약 880g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것을 문재인은 지금 가스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경제를 망치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망국 정책, 매국 정책, 반서민 정책인 것입니다. 4차 산업 세계 1위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드디어 최대 3천조의 시장이 눈앞에 도래했는데 이것을 문재인 발 한마디에 탈원전한 것이 바로 현대판 독재인 것입니다. 고리 1호기 원전을 영구 폐지할 때 인허가 기간을 설계 수명이라는 용어로 둔갑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습니다. 경제성의 척도인 발전 단가가 원전이 가장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를 5년간이나 조기 정지시키면서 경제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탄저균 백신이 나왔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백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료제라고 그랬습니다. 백신이 치료제입니까? 예방제입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이 정권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불편들을 막기 전에 스스로 가방 싸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국민학교 산수 공부, 도덕 공부, 그리고 NPV, ROR, 페이업 개념에 대한 기초 상식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용 대형 1000메가와트급 1400메가와트급 외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바로 100메가와트급 중소형 원전입니다. 대형 원전을 수용할 수 없는 국가나 지역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의 중소형 원전은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 수 있는 탄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중소형 원전은 전기와 물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술이 바로 대한민국 중소형이고 이것은 중동에 적합합니다. 이미 사우디에도 수주를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36명의 기술진이 이 중소형 원전을 배우러 대덕 연구단지에 와 있습니다. 추가로 17명이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중소형 새로운 자랑스러운 원전 기술의 이름은 바로 스마트 원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전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기들을 한 용기 안에 집어넣는 것이 스마트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이 용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쓰나미 지진에도 더욱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우리는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전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원전의 용들이 드디어 한국형 원전을 개발했고 드디어 세계 1위의 원전 기술을 확보했는데 문재인 말 한마디에 원전을 폐기했습니다. 이것은 매국 행위입니다. 경제를 망치고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매국 정책입니다. 매국 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82년 대비 소비자 물가는 240%가 인상됐습니다. 반면에 전기값은 50%도 상승이 안 됐습니다. 바로 원전 때문인 것입니다. 원전, 탕원전의 종타격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구렁텅이, 수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와 국가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산 원전 기술, 세계 1위의 원전 기술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을 없애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 원전을 재개해서 원전 강국을 실현하고 5만불 시대를 이룩해야 됩니다. 원전을 재개하라! 현재 비전문가가 과학과 진실을 파묻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지금 전문가들의 영역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를 배출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가 사느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짜에 선동될 것인가, 가짜를 몰아내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비겁자가 될 것인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배신자가 될 것인가, 배신자를 몰아낼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국노가 될 것인가, 애국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아무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 3천조의 시장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은 매국노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환경에 위한 LNG 효율성이 낮은 태양광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국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국민 저항권을 이제는 발동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짜, 거짓말, 위장에 속는 죽은 대구시가 될 것이냐,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구가 될 것이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고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우리의 행동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달나라 개수나무 밑에 파묻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진실은 가짜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을 물어라는 대한민국의 구국전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명년설 해주신 우리 유두환 사무총장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선섭씨 구성!